하나도 바뀐 게 없구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 조사하는 캡틴 따가옵니다. 저는 현재 중국 상하이의 코리안타운 봉천 로거리 여기에 나와 있고요. 예전에 제가 상하이에서 살 때 요 근방에 살았었습니다. 추억의 장소를 한번 와봤고, 오늘은 특별한 컨텐츠는 없고 그냥 제가 중국에서 유학했던 이야기,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봐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로 중국 사람이나 조선족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다 한국인인, 친척, 일가친척 모두 다 한국인인, 토종 한국인이고요. 100%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군대 다녀왔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다만 이제 저는 조금 어렸을 때 중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중국에 사업차 오셨고,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한 제 11살 때 중국 신양으로 갔습니다. 이제 중국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2년을 꿇어서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으로 재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03년도에 상하이를 왔는데, 상하이는 또 특이하게 초등학교가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중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학교에서 얘는 뭐 중국말을 잘하고 하니까 재학년 맞춰서 올려보내자 이렇게 해서 2년을 건너뛰었죠. 수학이나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친구들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했고, 근데 다만 이제 영어를 한 2년 동안 중국어 배우느라 영어를 안 했다 보니까 영어를 진짜 제가 못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로 가는 시험을 봐요. 뭐 수능 비슷한 건데 제가 그거를 봐서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저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제일 유명한 고등학교, 제일 명문 고등학교인 상하이 고등학교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 15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로 제가 최초로 입학한 외국인이라고 했어요. 본부에서, 로컬에서 2년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제 뭔가 인격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이럴 때 그 중국 친구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때 중국 친구들이랑 진짜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중국 수능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중국 수능은 중국 사람만 볼 수 있다고 해서 2년 동안 로컬에 있다가 마지막 1년은 어차피 중국 애들도 다 문과 이과로 다 찢어서 나눠지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고3 때 국제부를 들어갔어요. 그때 또 거기서 한국 친구들, 뭐 일본 친구들하고 또 친하게 많이 지냈는데, 그 고3 때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저는 대학교 입시 시험을 한 4월 달쯤에 봤거든요. 난 3월 달쯤에 저희 어머니가 공안에 체포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형, 공안들이 엄마 잡아갔어. 그래서 부랴부랴 조퇴하고 집에 가서 동생 안정시키고 엄마를 찾아보려 했는데 찾을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3짜리 남자애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2023년 기준으로 04년생 남자아이가 갑자기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동생 한국으로 보내고, 엄마 짐 싸고 내 짐 싸고 동생 짐 싸고 집에 있는 물건들 다 싹 다 중고 매장에다 내놓고 팔고, 이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도움을 되게 많이 주셨고 교회 분들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친구한테 되게 힘들게 얘기를 꺼냈던 게 기억이 나요. 나 이런 지금 일들이 생겨서 갈 데가 없는데, 혹시 너네 집에서 잠깐 묵어도 될까? 친구가 흔쾌하게 그러라고 해줬어요. 사실 그 친구도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면 고3인데 이제 곧 시험 봐야 되는, 한 달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니까, 그 친구 집에서 이제 어머니랑 친구랑 친구 동생이랑 같이 지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대학교 입시를 거의 반쯤 포기한 상태였어요. 왜냐면은 공부도 안 했을 뿐더러 이제 학교를 신청을 하려면 그때 당시로 700위안, 한국 돈으로 한 15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베이징에 가려면 기차표가 필요하고, 올 때 기차표도 있어야 되고, 거기 가서 자는 거 먹는 거 뭐 이렇게
샘돈으로 한 40만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제가 그게 없다 보니까 아 포기하지 뭐 이런 상태였어요. 또 다른 친구가 저한테 또, 근데 그놈이 경상도 애라서 좀 무뚝뚝해요. 그래서 막 살갑게 얘기는 못해주고, 야 나 베이징에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갈래? 나 어차피 호텔 하나 잡으니까 너 그냥 거기서 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 지원해주는 돈은 담임선생님이 내주고, 기차표랑 거기서 잔 호텔은 그 친구가 해결해주고, 거기 도착해서 저한테 돈을 1,000원인가를 주더라고요. 야 이거 너 써, 이러면서. 택시비, 차비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베이징에 있는 칭화대를 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 아니었으면 저는 대학교 안 갔을걸요? 대학교 입학은 사실 제가 칭화대 칭화대 이렇게 하지만 중국 친구들처럼 그렇게 수능을 빡시게 해서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 학교는 노는 대학교는 아니었어요. 학사경고 한번 맞고 두 번째 맞으면 그냥 빠꾸 없이 자릅니다. 중국 친구들하고 똑같이 수업 받고 졸업 기준도 똑같이 그 사람들이랑 요구를 했어요. 저희 때 뭐 유학생 200명인가 그랬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50명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대학교 때 조금 가난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일하느라 거의 학교 없었습니다. 주로 통역 알바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뭐 하루에 한 500원, 뭐 400원. 환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180이 아니었어요. 6만원, 7만원 이 정도 되면은 다른 한국 유학생들은 별로 안 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뭐 8시간, 10시간 이렇게 일하고 5만원, 6만원 이렇게 받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 일들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 일을 하면 일단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저는 일을 닥치는 대로 했고요. 그 돈으로 제 생활비도 좀 쓰고, 그러면서 사실 대학교 때는 좀 전 좀 개차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대학교 생활 많이 후회돼요. 좀 더 학교와 관련된 거 많이 해볼 걸,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근데 그 중에 제일 후회되는 게, 제가 교환학생을 진짜 진짜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그때 되게 부러웠던 게 뭐였냐면은, 방학이 되면 친구들은 다 여행을 갔어요. 뭐 멀리는 유럽이나 미국까지 가기도 하고, 뭐 가까운 데는 동남아나 중국 국내 내륙에 안에서라도 저기 운남성이나 뭐 아니면 사천성 뭐 이런데. 근데 저는 대학교 때 여행을 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방학이 되거나 쉬는 날이 되면은 일하느라 바빴어요. 특히 해외여행은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아요. 중국이 해외긴 하지만 대학교 다닐 때는 어렸을 때부터 쭉 중국에 살았었고, 중국 이미 10년 넘게 살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해외라는 느낌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갈 수 있었던 게 교환학생이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교환학생을 못 갔습니다. 제일 후회되는 것 같아요. 좀 교환학생 열심히 해볼 걸.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전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 복무를 했고요.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 4년 동안 제 성격이 또 많이 또 바뀌었고, 근데 군에서 전역하고 이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그때 딱 마침 빠니보트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돈을 벌고 돈을 벌면서 못 해봤던 이 여행 너무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딱 1년만 내서 이 여행을 한번 해보자. 딱 1년만 하고 취업을 할 생각으로 여행을 했고 유튜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 인생 이야기인데, 뭐 특별한 걸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사람들은 항상 결핍이 있는데 이 결핍이 되게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을 온 이유는 엄마였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미래가 있고 중국어를 배워서 쓸모가 있고 뭐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판단은 전혀 아니었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간 거지. 근데 그런 결핍을 통해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중국어를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가 온게 된 것 같고요. 돈이 없어서 저는 계속 알바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원동력이 돼서 뭐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채워줬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행을 진짜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사실 여행을 계속 가보지 못했던 그 결핍이 결국엔 저를 지금 이렇게 여행을 그 누구보다 많이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나. 지금 제가 부족한 게 또 뭘까, 또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거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또 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결핍이 있으시다면 그걸 너무 컴플렉스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채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남들보다 더 풍족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한 제 인생 이야기였고요. 지금까지의 이제 중국 영상은 사실 오랜만에 중국을 와서 제가 익숙했던 곳을 돌아보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안 가봤던 중국의 여행지들, 중국의 도시들을 가볼 생각이니까 남은 중국 영상도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저 머리 잘랐습니다.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머리를 잘랐고, 전 좀 이렇게 옛날 군인 스타일로 좀 잘라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어디 가서 내가 중국 사람이라고 해도 다 믿겠구나. 좀 위장하는 느낌으로 변신을 했고, 이번 영상에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글쎄.